이번 시간은 120페이지부터 해 나가실 차례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 9호에 있으신데 11, 12 동영상을 잘 보셔야만 공법이 편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동영상 자주 보시는 게 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서를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집행은 행정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에 따라 개발, 정비, 보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도시군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기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도시란 말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 계획이라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 반면 우리가 광역버스라는 말 이해하신다고 하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했을 때 그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승인 받아야 되었고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행정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하고 전국의 200여 개 도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이 국가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이 도시군 기본 계획도 수립하면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보통 문제 하나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으시다고 하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 1, 2월 달이나 3, 4월 달, 5, 6월 달에 계속 반복할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안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얘는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내 집 앞에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종합병원 만들어지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도로가 뚫리고 병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발, 정비, 보전하게 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총 6가지 있었습니다. 1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2번은 용도 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래서 계시수도라 분류는 네 가지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정비계량에 관한 사항과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여섯 번째, 입지규제최소구역, 그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단순히 비전,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수립하게 되면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등과 달리 구체적인 개발, 정비, 보전하는 집행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 승인 대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이 타당하다 판단하게 되면 이에 대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특정 도시의 발전 방향, 비전을 하나하나 입안하고 확정 짓는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행정청으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예외적인 입안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직접 할 수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면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는데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고 서울특별시장, 대전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시도지사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시장군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특별히 도시를 성장발전시키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은 스스로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입안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경북의 옛땡이라고 하는 시의회, 군의회 의원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벌인 것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그래서 경기도에는 수원이나 또는 성남시라고 하는 곳이 인구 100만 넘거나 100만 가까운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를 대도시라 하고 대도시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안 했지만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는 행정청이라는 것 확인해놓으시고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는 비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비행정청이 도시의 성장발전을 위해 입안할 수는 없지만 입안권자에게 입안해 달라 제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안 제안과 관련되어 기지산대란 말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주시는데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은 경제 계획이겠습니까? 국방에 관한 계획이겠습니까? 토지에 관한 계획이겠습니까? 토지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면 땅에 대한 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측량하는 것을 법에서는 뭘 한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초조사 이후 이 토지 행정계획은 일반 국민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거나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는 때에도 주민의 의견 청취해야 되고 그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은 딱 두 군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반면 그 나머지는 항상 공람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 의견 청취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내 집 앞에 새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내 집 옆에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나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한 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국가예산을 심의하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방의회 심의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이를 결정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 도로를 내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집을 철거하고 도로 만들겠습니까? 농경지에 또는 산을 깎아 도로 만들겠습니까? 집을 철거해서 도로 만든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를 만들게 되면 농지나 또는 산을 밀어버리고 도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 농지의 주인은 농림부 장관, 산의 주인은 산림청장입니다. 이러한 농지와 산지는 모두 보전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놔두는 땅인데 이번에 도로 설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농지의 주인과 산의 주인이 개발하는 것에 찬성하게 되면 이제 협의에 관한 절차가 통과된 것입니다. 최근에 MB 때 제1롯데월드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시절에 제1롯데월드 만들고자 했을 때 성남 비행장의 항공구역에 해당된다 해서 공군이 반대해서 한번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MB가 대통령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 잠실에는 제1롯데월드를 볼 일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공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관할 관청입니다. 그들이 개발 사업에 대해 동의한 때는 뭔가 할 수 있지만 반대 의견 표명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은 아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관한 절차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잘 모르시겠지만 대학 교수들로 갖춰진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이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따르게 되면 인구 만 명이 필요라는 생활할 때 필요라는 최소한의 용지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 10만 명 수용할 수 있도록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했는데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1,000명, 2,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완전히 이 개발 용지에는 한 10% 안 되는 땅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다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 규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무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 광화문에 촛불 집회하는 것을 보셨다고 하면 그 광화문 도로는 왕복 70m인데 그러한 도로는 서울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인구 5만, 10만 밖에 안 되는 도시에 광화문 도로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차 다니는 것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게 되고 이후 규모의 적정성을 인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지기로 결정했다면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시하는 것은 신문에 광고하는 형태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폭 얼마 정도의 도로가 만들어지는지 학교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저 지형 도면을 고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면을 보게 되면 어디에 어떤 규모의 도로나 학교가 만들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효력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형도시한테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행정관할구역 안에 어디가 상업적인지 어디가 주거적인지 그에 대한 효력 발생은 언제 이루어진다? 지형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할 것인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주셨던 것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과 관련된 개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피시면서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 행정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 빠짐 없이 전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용도의 도시지역과 비개발용도의 관농차 그리고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용도지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또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동시에 중첩 지정되게 되면 그것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과 공장 만들 수 있는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농사에 사용할 농림지역과 개발용도의 도시지역은 중복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동영상 보시게 되면 내가 다방을 방문하게 되면 무조건 차 한잔 시켜 먹어야 됩니다. 1인 1차.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용도지역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국지적인 필요성에 따라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서울에는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항 주변에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 도모하기 위해 고도지구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고도지구의 지정은 공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공항 없다고 하면 고도지구 따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구는 내가 차를 시키게 되면 그 커피에 설탕, 불임 다 마실 수 있거든요. 그 설탕, 불임
기능하는 것이 용도치구인데 특별히 내가 커피에 설탕 타 마신다고 하면 설탕물 마시는 겁니까? 커피 마시는 겁니까? 커피 마시거든요. 그 커피에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하는 것이 설탕불임이고 그게 용도지구라는 것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계시수도란 말로 대신했는데 이 용도구역은 지역지구의 특성을 싹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방에 오랜 단골이라고 하면 점심시간 때 다른 손님과 달리 짜장면이라는 것을 시켜 먹을 수 있는데 그 짜장면 먹게 되면 커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토지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상업지역입니다. 이런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건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업지역에 비행장 주변이라고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위락시설이라는 건물 건축하지만 높이는 제한받는 것이죠. 반면에 이 상업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 상업지역에는 건물 아예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시 외곽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곡동, 내곡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MB 때 한번 풀고 보금자리주택을 건설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세종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KTX 세종역 만들어질 곳이 금남면입니다. 그래서 그 금남면이라고 하면 대전 2호선 지하철 반성역과 세종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이 교차되는 곳에 아마 KTX역이 만들어지길 겁니다. 대신 그곳은 현재는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곳에는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아예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용도 지역이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지 소규모의 개발 사업도 아예 못한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보통 세 문제에서 최대 다섯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지구, 구역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개발 용도의 도시지역, 비개발 용도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에 관동자는 비개발 용도라는 것 파악하시고 특별히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도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될 대상인데 이 농업진흥지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죄다 뭐다? 내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면 농림지역 지정 해야 되는 겁니다. 공장 만들 곳이 있다면 도시지역 중에 공업적으로 상가 만들 곳이 있다면 상업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이반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심지어 지형도면 고시함으로써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되어 제가 지난 시간에 올해 꼭 시험에 나올 것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용도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중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저 도시지역만큼은 조례로 새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신설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도시지역에 속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 세분할 수 있고 그 추가 세분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땅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참 좋은데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내 땅은 농업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농림지역에 속해 있는 곳을 농업 생산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나한테 발생한 이익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위락시설이라 해서
나이트클럽을 크게 만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2년에 걸쳐 애써 용도 지역 지정했는데 그런 노력 무시하고 내 개인의 이익,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단속해야 되겠습니까?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가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위 제한이라는 것을 가하게 됩니다.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락사를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 지역은 어디만? 상업지역만. 상업지역 말고 엉뚱한 곳에 유락사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분은 2년 동안 교도소 가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회장님, 삼성전자 이땡땡이란 분도 징역 16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예, 결정 안 났습니다. 만약 교도소 가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한번 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3만 원대 되면 잡아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하다 보니 그 시간에 주식을 못 사가지고 참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기회 닿는다고 하면 3만 원대 때리면 한번 잡아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삼성 망하면 대한민국 같이 망하는 법입니다. 돈 같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어차피 휴지가 될 거면 삼성전자 주식이 3만 원대면 한번 잡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리고 한 4만 5천 원 정도에서 처분하면 그것도 괜찮은 예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일단은 행위제한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이해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제한 외에 건물 크기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에 관한 규제를 각각 가게 됩니다. 다만 이 행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천천히 하더라도 충분히 시험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지난 시간에 우리 용도지구와 관련된 9가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악골자 조합해서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실에도 한번 그러신 것 같고 다들 어디 나가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취계특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경복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 있는데 그것 동문들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총 9개로 용도지구를 법령에서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살펴놓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특별히 서울의 남대문시장은 화재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하거든요. 그런 화재 피해로 인한 재산피해 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뭘로 지정할 수 있다? 방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실 5단지에서 잠호단지 이야기 드렸는데 이 잠호단지가 2002년도에는 2억에 거래되던 것이 2019년 보통 1년에 1억씩 올라가가지고 2018년도에는 18억 거래됐거든요. 이번에는 19억이 아니라 20억 찍더라고요. 그래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거주하신 분이라고 하면 1년에 1억씩 따박따박 올라갔습니다. 연봉 1억 쉽게 본다 못 본다. 못 봅니다. 대신 아파트만 잘 잡더라도 연봉 1억은 보장되는 것이 잠호단지이거든요. 대신 저 2002년 이전에 서울의 한강 물 범람하게 되면 이곳 주민들은 고무 다라이에 노젓고 다니셨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홍수의 범람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은 방제지구로 지정하게 되고 재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방제지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게특보 경복고 방방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취락지구의 명칭 어느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이게 시간 지나시게 되면 얘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정하고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에 관한 사항들을 꼭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취계특보 경보고 방방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는 겁니다. 절차는 어디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리고 그 행위 제한으로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에 관한 사항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최근 5년 사이 시험에 내게 되면 지역의 소문제, 지구의 산악, 구역에 대해서는 아주 가끔 시험에 내게 되면 시가 조정 구역 정도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아주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명칭만 기억하면 합니다. 개시, 수도,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나가실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 4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다만 4번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각각 다룬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만 그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다만 우리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무엇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칭하면 뭐란다?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29회 때 국토법령상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짝지어진 것. 그래서 기역, 니언, 디귿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발 사업, 정비 사업. 그것 묶여 있는 것을 찾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 기출 문제로 출제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 물어볼 일은 없지만 이 세 가지 사업은 무엇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얘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개별법에서 각각 다루고 특별히 저 기반틀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천천히 나가십니다. 이번 시간은 얘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120페이지 한번 함께 살펴놓습니다. 120페이지 찾으셨죠? 지난주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역, 지구, 구역 동시하다 보니 한 시간 좀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12과정 동영상 보셔야만 공법에서 최소 50 나옵니다. 공법에서 50 나오게 되면 다른 과목만 조금 신경 써서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2차 통과하실 수 있거든요. 아직 공법이 재미있는 과목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만만한 과목 아닙니다. 그래서 꼭 11, 12 동영상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공부 방법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 대상을 살피시는 게 11, 12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제가 1, 2월 달에 또는 3, 4월 달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꼭 11, 12 과정은 잘 들어보라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만큼 천천히 수업해 나가는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봐주실 것이 120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예만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2번 기반설입니다. 여기 기반설은 우리 인프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프라를 법에서는 뭐라 한다?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고 교통시설 첫 번째입니다. 공간시설, 유통공공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앞에다 7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은 7개 시설군으로 나뉘어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내게 되면 보통 7번에 관한 내용과 6번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출제하는 분은 교통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처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공부할 거라 생각하고 변별력 가리기 위해 보건위생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을 자주 시험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 생각에 따라 똑같이 환경기초시설과 보건위생시설에 대해서만 나중에 천천히 해나갑니다. 다만 우리 기반시설은 뭐라 표현한다? 인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의 폭이 8m였는데 그 8m 도로를 폭 20m 도로로 넓힌다고 하면 이것 개량하는 것이죠. 정비 개량하는 것입니다. 아예 없던 도로 새로 만들게 되면 설치입니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개량, 정비하는 것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개념 정의, 용어 정의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이 무엇인지 시험에 냅니다. 대신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그 개념에 관한 사항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볼 필요 없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무엇인지 도시군 계획설이 무엇인지 그걸 시험에 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대신 이 아파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도로, 전기, 수도, 병원 여러 가지 시설 필요하거든요. 저 아파트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시설들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산업단지에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공장은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 공장은 기반시설 아닙니다. 대신 이 공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 산업단지 그러한 공간이라고 하면 기반시설이거든요. 백화점이라고 하면 백화점이라면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집을 나오셨다가 회사 가셨다가 학원 올 때 이용하셨던 도로, 공원, 전기, 수도 등의 일체 시설이 모두 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저 기반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만들게 되는 내과 의원, 치과 의원은 기반설 자체가 아니고요. 종합병원이 가장 대표적인
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은 두 가지 항목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이 기반설이 공익을 추구하고 규모 큰 것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종합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병원 중에 서울의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그 아산병원은 나라 돈으로 만들었다? 민간에서 자금 조달했다? 민간에서 자금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산되었지만 최근 제주도에서는 녹지병원이라 해서 국내 최초의 영리 병원을 만들고자 제주도지사가 뭐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녹지병원 만들고자 할 때 제주도지사로부터 받았던 것은 뭐였다? 허가받아 녹지병원 만들고자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반설 중에 사익을 추구하는 기반설이라면 그 기반설 소재지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 저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단위는 국가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중앙 집권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 허가받아 종합병원 만들게 되면 걔는 뭐가 된다? 그냥 기반설입니다. 반면에 학교를 공립학교라고 하면 그 공립학교 설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과 도시군 계획서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일 때는 뭐라 표현한다? 기반설인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기반설과 관련된 종류 7가지 시설군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얘는 1, 2월 달에 해나가더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현재 기반설은 50여 개가 있는데 그 50여 개 기반설을 몇 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7개 시설군을 분류하고 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제2절 도시군 계획설 설치 및 관리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기반설 설치하려면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의 원칙적 설치 방법은 옆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세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세로로 설치하는 게 세로 그냥 그것만 딱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로로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2번 그냥 재미로 봅니다. 다만 용도 지역 기반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얘는 세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옆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옆으로.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기반설은 세로 설치하는 방법과 허가받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만 지금 파괴해놓습니다. 이거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공동구 있습니다. 이 공동구가 최근 자주 시험을 출제하고 있지만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 시험 나올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동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대신 다음에 할 겁니다. 별표 하나만 일단 해놓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는 광역세례 설치 관리 있는데 얜 제끼입니다. 나와봤자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7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찾으셨죠. 얘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너무 길어지니 좀 피곤하시죠. 쉴 때 되셨는데요. 쉬었다 하십니다.